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과 제 개인적 생각을 나누려고 비디오로 찍습니다. 제 Q&A 그 플레이리스트에 보면은 그제 구독자 멤버십 그 오피스 아워에서 그 유학에 대한 이제 MIT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댓글이 하나 달렸었죠. 그래서 GSD MDES랑 MIT 스마크스에 대한 이제 커리어 파스랑 그다음에 새로 바뀐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요약해서 비디오를 드렸습니다. 이 비디오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드린 비디오인데 이 비디오에 또 이제 댓글이 또 하나 달렸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EMARC, MLA, MAUD 같은 경우 GSD에서 이제 주는 프로그램이죠. 물론 이제 다른 학교들도 있고요. 경우 참조할 만한 포트폴리오가 많더라고요. 이슈 같은 곳에 찾아보기만 해도 많이 있는데 MDES의 경우 참고할 만한 포트폴리오를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이게 핵심 질문이죠. 특히 컴퓨테이셔널 관련된 포폴은 한두 개밖에 못본것 같아요. 예, EMARC, 뭐 MLA, MAUD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 참가한 작품이나 학부 작품을 주로 포폴에 넣으면 되는데. MDES의 미디움 또는 스마크스의 컴퓨테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어떤 것을 넣어야 하는지, 어떤 것들에 참여해야 하는지 조금 감이 안 오네요. 저는 건축학과라 지금까지 한 것들은 거의 건축학부 작품 아니면 건축 공모전 참여 작품들이라 MDES 혹은 스마크스 포폴과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오늘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스마크스도 비슷하긴 한데 일단은 제가 MDES 그 하버드 GSD MDES 기준으로 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생각의 흐름이 있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여기 보면 일단은 지금 제가 하버드 GSD 그 MDES 페이지에 들어와 있어요. 예? MDES가 사실 뭐 그쵸? 디자인 스터디즈죠. 그러니까 이제 마스터 석사고 디자인 스터디즈다. 아니면은 스마크스 같은 경우도 비디오 링크 스마크스랑 MDES랑 어떻게 다른지 비디오 물론 링크 다 밑에 달아놓을 테니까 보시고 여기 스마크스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에는 사이언스죠. 예, 아키텍처 스터디 안에서 좀 과학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마스터 디그리다라고 보면 좋죠. 이거는 이제 디자인적 어프로치죠. 어떤 의미로 보면 약간 디자인적 관점이 좀더 있고 이건 좀 사이언티픽 리서치가 이제 있는 거죠. 약간 두 개의 차이가 강조점인 거야. 어쨌든 같은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큰 틀에서는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MDES라는 거죠. MDES. MDES 학위가 사실 그 전에 테크놀로지여서 지금 미디움으로 바꿨는데 그냥 이름만 바뀐 거야. 결국에는 그냥 MDES 디그리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MDES 디그리 안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냐? 이콜로지, 뭐 미디움, 그다음에 나래티브스, 그다음에 퍼블릭스 이런 게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리퀘어먼트는 동일할 거예요. 같을 거예요. 예. 스마크스도 마찬가지고 뭐그 MDES도 어쨌든 간에 그 포스트 프로페셔널 디그리 혹은 어드밴스 스터디즈 같은 경우는 이 퀄리피케이션이 비슷비슷하니까 다른 학교에는 MS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 비슷비슷해요. 강조점의 차이고. 어쨌든 우리 이제 미디움이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미디움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 무엇보다 미디움을 지원하고 싶으면 이거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를 잘 읽어보시고 얘네가 어떤 무게중심이 있는지 좀 헷갈리면 EMARC 것도 보고 다른 학교에 오퍼된 프로그램도 보세요. 그래서 아, 그 하버드 GSD의 MDES가 어떤 컬러를 갖고 있고 어떤 지향점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무게중심에. 거기에 맞춰서 사실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SOP도 써야 되고 포트폴리오도 거기에 타겟팅 해가지고 핀포인트 해가지고 하면 좀더 전략적으로 좋죠. 예,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포트폴리오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밑에 쭉 보면은 사실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디렉터가 제 아는 이제 교수님이신데 사실 이분이랑 인연이 좀 깊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왔을 때도 연락 줬던 사무실에 이제 인비비아라는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교수님인데 알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디렉터를 하시고 이분의 컬러가 저번에 묻어나오는 프로그램 여기 있네요. 예. 여기 보면은 인터랙티브 디자인 뭐 리스폰시브 인바이런먼트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VR, AR, 메타버스 어쨌든 약간 인스톨레이션, 피지컬 컴퓨팅 이런 쪽 관련된 이제 포커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로보틱스 뭐 패브리케이션 결국에는 이것도 패브리케이션이죠. 예. 그다음에 이거는 컴퓨테이션, 뭐 시뮬레이션이랑 컴퓨테이션 두개 있는 거. 그다음 미디어 아트랑 디자인. 뭐첫 번째 거랑 이거는 좀 무게중심이 비슷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표상하는 미디움에서 표상하는 바가 크게 이제 한네 가지 에어리어로 이제 볼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죠. 어떤 의미로 보면 중요하고 어떤 의미로 보면 중요하지 않는 게 사실 어떤 사람들은 뭐 로보틱스로 와가지고 뭐 컴퓨테이션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이걸로 컴퓨테이션을 와가지고 뭐 리스폰시브 인바이런먼트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관심사가 약간씩 달라요.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을 준 거지. 그런 개념으로 보면 좋다. 어차피 우리가 SOP를 쓰고 포트폴리오 쓸 때 이거를 전략적으로 타겟팅 해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만들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탭으로 가게 되면 이제 requirement, mastering design studies의 requirement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거 무조건 밑에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몇 개 유닛이 있고, 얼마큼이 뭐 꼭 들어야 되는 거고, 선택, 셀렉티브는 몇 학점이고, 뭐 논문은 어떻게 쓰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미디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게 잘 기준이 안 선다 그러면 에마크랑 비교해보고, 스마크스랑 비교해보고, 여타 다른 학교에 있는 MS랑도 비교해보고. 저도 막 이렇게 공부하고 유학 준비하다가 힘들면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쉬고 그랬거든요.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졸업했기 때문에 다시, 보면 스트레스야, 솔직히. 약간 웹사이트 보면 좀 짜증나거든요. 옛날 생각도 좀 많이 나고. 솔직히 보고 싶지 않았어. 근데 이제 이거 주신 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아, 이게 바뀌었구나 봤는데 솔직히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도. 이런 유학 준비 해보시면 알 거예요. 막 진짜. 예.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위에 보면은, requirement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중요하지.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EMAC 1, 2, 그 다음에 이제 MLA, 그죠? MAUD, 그 다음에 이제 MDES가 있는데, MDES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를 언제 하고, 그 다음에 뭐 디그리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구경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찾아놓은 웹사이트가 이제 요건데, 지금 이제 쭉 올려보면은 이제 어플라이를 언제 하냐, 데드라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 하기 전에 이제 체크해야 되는 뭐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것 같아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뭐 학점이 이제 성적표죠. 트랜스크립트 하면은. 그리고 뭐 이제 세 개의 레커멘데이션 레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로 제가 찾아놓은 거거든요. 질문 자체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내려볼까요? 요즘 GR이 안 본다는 것 같은데. 옵셔널이네요. 예, 네, 좋네요. GR이 안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진짜 엄청 유학 편하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예. 쭉 내려보면은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제 물론 여기 위에 것도 다 중요합니다. 이거 뭐야 볼까요? 이게 뭐야 에세이 부분 뭐 그 다음에 레즈메 이게 약간씩 달라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에세이도 보면은 에마크는 이러한데 MDES 볼까요? MDES 같은 경우는 지금 미디움 같은 경우는 이게 에세이도 좀 많이 바뀐 것 같네요. 저 때보다는 어쨌든 agree or disagree with the declination technology is a social before it is technical. 그러니까 technology는 technical 이전에 사회적이다 라는 것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기술을 기술로 보기 이전에 일단 이게 사회적이냐, 이게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제 가치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냐에 대해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글을 쓰는 거겠죠. 뭐 몇백 자 써라 뭐 이제 이런 게 있겠지.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세히 좀 뭐 보진 않을게요. 포트폴리오만 이제 보는 거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쭉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사이즈 나오고요. 뭐 이거 넘지 말아라. 30페이지 넘지 말아라. 이제 뭐 MOV나 이런 거 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는다고 하면은 뭐 길이는 뭐 1분 이내로 해라. 막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나중에 학교 들어가서 이제 교수님이랑 친해지고 나서 이제 들은 건데 가면은 이렇게 요즘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면 이렇게 모니터에 다 띄워져 있어요. 다. 그래서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많거나 규격이 막 이상하게 버리면 볼 때마다 기준이 헷갈리니까 그걸 맞춰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MDES 포트폴리오 보죠. 예. 포트폴리오는 이제 아카데믹이라든지 뭐 실무, 프로페셔널 뭐 이렇게 했던 작업들 여러 가지 작업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뒤에 보면은 어쨌든 간에 MDE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서치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결국 네가 리서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국 포트폴리오를 통해 갖고 내 리서치 역량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포트폴리오는 뭐 메서드라든지 미디어, 뭐 모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레퍼런스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포트폴리오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 다 쓸 수 있다. 예,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죠. 데몬스트레이트, 뭘 데몬스트레이트 하냐? 결국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리서치 할 수 있는 영역, 네가 리서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웅변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글은 뭐 대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유학해서 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MDES, 스마크스, MS 같은 경우 리서치 프로그램이야. 리서치를 하려고 그러면 뭐 준비 뭐 아무나 붙들어 놓고 리서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네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고 리서치를 할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줘. 그리고 리서치를 할수 있는 도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무슨 모델을 만든다던가 뭐 렌더링을 한다던가 쉽게 설명하면 뭐 코딩을 짠다던가 그냥 이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보여주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스트 프로페셔널 디그리인 거야. 어드밴스드 스터디지고. 왜냐면은 이니셜하게 갓 이제 대학 들어온 애들이 갓 이제 학부 졸업한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이죠. 어느 정도 내가 이 관심사도 있어야 되고 그 관심사에 맞춰가지고 리서치 토픽도 있어야 되고 리서치 토픽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걸 할수 있는 능력들을 응변하는 거니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통해 가지고 나 이런 프로젝트도 했었어요. 나 이런 것도 했었어요. 이런 것도 할줄 알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도구들도 사용할 줄 알아요. 이런 경험들도 있어요. 다양한 이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이렇게 했어서 그걸 따라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 관점으로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내가 인트레스트가 뭐가 있는지가 사실 더 중요해. 그게 풀리면 다 풀리는 거야. 어떤 의미로 보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충 이제 요약을 한번 하면은 결국에는 MDES라는 그 학위가 나가기 위해서 크게 네 가지의 콘센트레이션, 그러니까 네 가지 어떤 집중적인 관심사가 있고 그 중에 미디움으로 이제 포장이 돼 있죠. 과거엔 테크놀로지였는데, 근데 거기 안에서도 이러한 그 세부 사항들이 있어.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네가 어떤 연구를 할지 이 스터디즈를 할 때, 그러니까 결국 마스터 인 디자인 스터디즈니까 이 스터디를 할때 네가 얼마큼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포즈드 리서치에 대해서 얼마큼 네가 결국 이 포트폴리오라는 건 결국 너의 어떤 어빌리티를 보여주는 거지. 예.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컴퓨테이션이라고 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저도 제가 보스턴에 한 5년 정도 있으면서 뭐 하버드, MIT, 뭐 여러 가지 애들, 졸업생들, 그냥 입학생들 리뷰도 해주고 제가 선배들 거 보기도 했거든요.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그리고 컴퓨테이션이라고 해서 컴퓨테이션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큼 리서치에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포트폴리오예요. 예.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 결론을 목표로 잡고 제가 이제부터 제 NJ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유학이라든지 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줬던 정보들 좀 모아 가지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접근하시면 좋을지 SOP랑 그다음에 레커멘데이션 이게 어떻게 보면 세 개가 같이 오케스트라가 돼야 돼요. 레주메까지 네 개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로 시각적으로 웅변해 주고요. 그다음에 레주메는 함축적으로 딱딱딱 블루포인트로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레커멘데이션은 말 그대로 뭐야? 교수님들이라든지 다 제3의 사람이 내가 이 프로그램에 얼마큼 맞는지 이 비주얼적인 포트폴리오랑 블루포인트로 요약해 놓은 레쥬메랑 나중에 이제 레터 같은 것들 그걸 각각을 웅변하는 거야. 그것들은 레커멘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3의 입장에서 이제 웅변을 해주는 거고 마지막은 이제 에세이라든지 스테이트 오브 펄퍼스 뭐 SOP 뭐 이런 것들이 될수 있겠죠. 어쨌든 이게 형식들이 약간 다양한데 결국에는 내가 얼마큼 준비가 돼 있고 내 리서치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이 많고 이런 열정들을 보여주는 거지. 그게 포인트입니다. 어차피 다 이게 사람이 하는 거여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 유튜브에 보면 여기 제 유튜브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진로 3단 취직 유학 디자인 컴퓨테이션이라는 이제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사실은 요 브런치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거는 뭐제 서바이벌 키트, 그다음에 Q&A 컴퓨테이션 관련돼 갖고 진학 취직 약간 어떻게 내가 이제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학, 취직, 진학 이런 부분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많다 보니까 따로 정리를 또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이그 다음 브런치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제목 위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쭉다 해놓은 거고요. 보시면은 제 흑수저 마라톤 해가지고 제 인터뷰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어떻게 유학 준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SOP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어떤 접근 방법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SOP 자기소개서 작성 팁, 예, 취직 및 유학 편. 이거는 꼭 보셔야겠죠, SOP. 그러니까 SOP는 글로 푸는 거고 포트폴리오는 비주얼 랭귀지로 그러니까 시각 언어로 푸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어떻게 오케스트라가 돼야 되는지 이제 좀 약간 그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유학 준비할 때 이제 했던 에피소드들인데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요거 그 10대, 20대, 30대에서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것도 한 3시간 반 정도에 걸쳐가지고 그 유튜브 라이브 하면서 제가 녹화해 놓은 건데 그냥 심심하면 보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뒷부분인데 여기서 써놨네요. 제가 하버드 GSD MDES랑 그다음에
MIT 스마크스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Q&A 같은 경우는 비디오가 지금 거의 한 100개 이상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제가 유학에 관련된 부분만 따로 추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호주 유학에 관련된 생각들, 그 다음에 SOP 작성하는 것, 방법들, 그 다음에 뭐 대학원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학생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이제 쭉, 이렇게 해놓은 건데, 100% 맞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하나의 시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이제 이해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첨언해서 쓰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목만 모아놓은 거고 이걸 여러분들이 좀더 인덱스 편하게 제가 그 T스토리에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것도 링크 갖다 놓을게요. 진로 상담, 취직, 유학, 디자인, 건축, 컴퓨테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놨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제가 포트폴리오라고 쳐볼게요. 이게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좀더 확대를 해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Q&A 28번 건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OP랑 레지메랑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과 같이 연동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종합적으로 오케스트라가 되냐. 이거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좀 보세요. 그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면 좀 좋을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좀 밑에 또 가볼까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포트폴리오 뭐 평가 기준이 물론 이제 컨텍스트 안에서 읽으시면 되는데 한번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그 어떤 프로덕트 전공하는 분이 MDES 지원하려고 어떻게 보면 건축 안 하신 분이야. 근데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좋겠냐에 대한 생각을 아마 넣어놨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MDES 붙는데 해갖고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로. 나의 색깔이 명확하게 올곧이 드러났고 그게 MDES의 어떤 그 연구 제목과 흥미가 맞았을 경우에 뽑히는 거지.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온다면 몇만 명이 쓰겠죠.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도 뭐 유학 간다면 다 쓰니까 여기저기. 그게 한국만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쓰면 몇만 명이 오는데 거기서 거의 한 8명에서 10명이 뽑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데 보고 카피라기보다도 보고 인스퍼레이션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엔 가장 나다운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마 이 비디오 보시면 제가 그거 굉장히 강조했을 거예요. 밑으로 쭉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하면 좋냐. 이제 예를 들면은 포트폴리오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에마크용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MDES용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왜냐면은 에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니셜 프로그램이고 아무래도 처음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처음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니까 뭐가 있겠어요? 소양을 보는 거야. 이 사람의 소양. 그래서 에마크 원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보면은 막 무슨 이상한 파인 아트 같은 것들 막 한국에 포트폴리오 만들어주는 학원들 있잖아요. 보면은 막 그런 거 만들어준단 말이야. 걔네들은.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에마크 수업을 이수할 만한 텃밭을 갖고 놓고 있어라는 걸 어필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에마크2라든지 MDES라든지 스마크스 같이 약간 포스트 프로페셔널 디그리는 내가 그 어떻게 보면은 좀더 어드반스한 공부를 할 준비가 돼 있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컴퓨테이션 한다고 해갖고 코딩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제가 사실 MIT 지원했을 때 떨어졌거든요. 지원했을 때 떨어졌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에마크 지원했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센스블 랩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 어드미션 커뮤니티에서 잠깐 올라오라고. 저도 이제 MIT 이메일을 썼으니까. 가니까 걔네가 그런 거예요. 너 프로그램 이거 지원한 거 맞냐고, 에마크. 맞다고 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너 에마크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지원했어? 딴 걸로 바꿔줄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결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학생들을 뽑을 때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 뽑아요. 그리고 자기네 프로그램이 잘 밑하고 이 사람들의 포텐셜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 프로그램들, 자기네들이 셋업해놓은 그 각각의 MDES면 MDES, 스마크스면 스마크스, 이 프로그램이 어떤 학생들한테 갔을 때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냐, 그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앞서가지고 이것도 해요, 저것도 해요, 저것도 해요, 이런 것들은 물론 어떻게 SOP 써가지고 그거를 잘 마사지 하느냐에 따라 달라졌겠지만 엄밀하게 보면 제가 교수라도 그거 약간 뽑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MIT 있을 때그 교수진들 뽑는 거 이렇게 봤는데, 얘기 듣고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엑셀표로 쫙돼 있대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앉아가지고, 요번에는 요런 스타일로 구성을 해볼까요? 저런 스타일로 구성해 볼까요? 라고 해가지고 학생들마다 컬러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다 스크린 당하고 어느 정도 올라오는, 워낙에 잘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거기 안에서 이제
학생들 각각의 컬러를 맞춰가지고 뽑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학생들 모아놓으면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역할이거든요. 그 시너지 효과를 이제 발견하고 발휘하게 이제 만드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학부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지? 이렇게 포트폴리오에서 붙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지? 이 생각에서 조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비디오들 싹다 보세요. 그러면은 멘탈이 잡힐 거야. 아, 어떤 식으로, 어떤 느낌으로, 어떤 느낌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쫙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모아놓은 비디오니까 보세요, 다.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게 사회초년생, 유학에 관련된 건 아닌데,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리즈닝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좀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생각들 쭉 적어놓은 거니까 쭉 보시면 좋다. 쭉 밑에 더 내려볼까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로 이제 되는 거고, 막 여러 가지 키워드 있습니다. 뭐 학비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제가. 뭐 이런 것들, 이거 꼭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예, 다 학비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도 있고. 뭐 SOP에 대한 이야기, 레쥬메 이게 다 연결돼 있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주제를 만들고 그거를 글로, 그림으로, 시각 언어로, 모형으로, 영상으로, 레커멘데이션으로 오케스트라하는 거지. 예, 그게 일단 전략이라고 하고 각각의 비디오들은 이제 보셨으니까 떠러하게 여러 가지 보면서 봐라. 이렇게 이제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관점으로 해가지고 주신 질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뭐 에마크나 MLA, MAUD 이건 뭐 명확하죠. 예. 왜냐면 에마크는 에마크 할거 아니야. MLA는 뭐 랜드스케이프 할거 아니야. 도시 할거 아니야. MAUD는. 그러니까 그 관련된 것들 넣겠죠. 뭐 MDS는 뭐가 있어? 뭐 mediums, 뭐 narratives, acknowledges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각각의 그 MDS 안에 있는 도메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리서치를 할 건지에 대한 이제 토픽이 잡혀 있으면은 그것들을 서포트하는 작업들을 보여주면 끝이에요. 예, 그냥 그게 다야. 에마크나 MLM은 뭐 명확하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예를 들면은 뭐 미디움스에 뭐 컴퓨테이션과를 지원했다고 친다면 그 도메인에 그 컨센트레이션을 지원했다고 친다면 뭐 기존에 했던 어떤 작업도 좋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이런 어려움을 느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난 이런 작업들도 했었고 계속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야. 제가 비디오 만드는 거꼭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서도 보면은 각각의 포트폴리오는 뭐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뭐 미디움이나 뭐 스마크스는 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유학생이 그 포트폴리오를 큰 구성을 하나 해놓고 물론 약간씩 바뀔 수 있겠지만 큰 구성을 하고 이걸 가지고 에마크도 넣고요, MAUD도 넣고, MDS도 넣고, 스마크스도 넣고 여러 가지 넣어요,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거는 뭐 에마크용인데 이거는 뭐 MLA용인데 뭐 이렇게 딱 나눠지진 않아요. 사실은 저만 해도 하나 써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에 다 넣었으니까 하나 만들어서 여러 프로그램에 넣었으니까 다 그렇게 해요. 예, 일반적으로 여기서도 보면 뭐 미디움 또는 뭐 스마크스에 컴퓨테이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포폴에 어떤 걸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 예, 감이 안 온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 넣으면 돼요. 얼마큼 내가 이런 것들 해왔고 이런 부분에 패션이 있고 이런 부분에 강점을 느꼈고, 뭐 갈증이 느꼈고, 뭐 공부하고 싶고 흥미를 느꼈고, 약간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을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집어넣으면 된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들. 공모전 할수 있으면 하세요. 그 다음에 학부 작품도 좋습니다. 예.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제가 뭐 말씀을 따로 드릴 수는 없는데, 저도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후배들 거, 친구들 거, 선배들 거. 보면은 공유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 제 거는 공유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면은 이메일 주세요. 제가 제건 공유해드릴 테니까. 아니 뭐제 거는 그냥 제가 링크에다 달아 놓을게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네, 어쨌든 뭐 같이 공유해서 보면 좋다고 친다면 제 거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다른 분들 거에서 제가 따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자기 작업했어요. 네, 그냥 건축했고요, 디자인했고요. 뭐그 외에 다른 것들 한거 있으면 다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테이션 내가 왜 공부하고 싶은지 이런 거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그중에서 이런 거 하고 싶다. 물론 가면 바뀝니다. 배우고 공부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서 더 이제 그 약간씩 변형이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내가 처음에 그 SOP를 쓰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신념들, 되게 솔리드한 어떤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건축 공모전 참여 작품들이랑 MDS나 스마크스에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라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누가 이런 얘기해? 아니야. 예.
만약에 이 말들이 있으면 제가 본 포트폴리오는 다 떨어졌었어야 됐어요. 제 선배들, 제 것도 마찬가지고 제 후배들 것들도 보면은 예, 다 각자 자기가 작업한 것들 다 넣은 거예요. 예. 내가 만약에 뭐글 쓰는 사람이었으면은 글 자기 썼던 글 같은 거 수필집 여러 가지 것들을 해가지고 넣겠죠. 이게 왜 컴퓨테이션 연결돼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셀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잡아라. 이런 멘탈 이런 멘탈리티랑 이런 계산 이런 스탠스들은 이제 비디오 아까 말씀드린 거쭉 보시고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그 밑에 또 달아주셨는데 영상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는 관심을 가지면서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참고하고 따라보면서 이것저것을 만들어 보는데 그치는데 포폴을 준비하려면 어떤 가치가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 포폴 준비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도 사실 그래요. 일단 지금까지 해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다시 학부로 돌아가서, 물론 저도 제가 30대 넘어서 유학 준비할 때 20대 중반에 끝난 학부 거를 다시 리비짓해서 약간 수정도 하고 막 그랬긴 했어요. 근데 펀디멘탈리 못 바꾸겠지. 왜냐면 모형도 그때 다 만들어 놨고 섹션도 다 그때 끊어놨는데. 그래도 어쨌든 약간씩의 포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가를 했는데 이미 과거에 한번 한 것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잘 추려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지금 컴퓨테이션 궁금하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에 가고 싶은 거고 궁금하니까 그냥 코딩 짰다. 이런 토익 프로젝트들도 했다. 아니면 내가 이런 튜토리얼도 따라가서 이런 것도 했다. 이런 것들 한 페이지로 해가지고 너도 괜찮겠죠? 예. 그러니까 틀이 없는 거야. 예. 너무 이렇게 틀막 이런 것들 이렇게 한국 교육 시스템에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근데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그 색깔이 올곧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예. 가치 있는 결과물이 없어도 좋습니다. 과정도 좋아요. 과정도 좋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걸 하다가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 왜 필요한지 이것들과 과거의 내 경험들이 뭉쳐졌을 때 내가 바라는 어떤 이상이 이런 건데 내가 원하는 프로페션이 이런 거고 내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인더스트리에 이런 임팩트를 줄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웅변을 하는 거지. 예,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포트폴리오랑 SOP랑 그 레지메랑 다 에세이랑 다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그냥 해라. 예. 저는요, 저 춤췄던 것도 넣었고요, 포트폴리오에. 이제 물론 에마크 용으로는요. 그리고 제거 포트폴리오 그냥 리뷰해 볼까요? 제거 볼까요? 제 거? 아, 뭐말 나온 김에 제거 보죠 같이. 뭐 이렇게 저도 자랑하거나 막 잘된 포트폴리오는 아니어가지고 이대로 하십시오. 막 이렇게 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이거 제가 그 지원할 때쓴거 같아요. 이 포트폴리오. 예, 찾아서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커버 페이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0 years experience 해가지고 저는 이제 professional education lecture, 뭐 publication award, design, computation 이런 관련된 거에서 이제 마일스톤들을 쭉 적어놨고 나는 이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아우르는 스페셜리스트가 될 거야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죠.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 디자인 컴퓨테이션, 그 다음에 폼 메이킹, 그 다음에 미디어 비주얼라이제이션 이세 개의 어떤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시너지를 해서 난 디자인 어프로치를 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니네 프로그램이 필요해. 약간 이런 스토리텔링을 썼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키텍처 디자인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실험했던 부분, 사실 컴퓨테이션이겠지. 그 다음에 이건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리서치했던 것들. 결국 이세 꼭지로 나눴잖아, 그쵸? 디자인이라든지 뭐 컴퓨테이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 이세 개를 묶은 것처럼 각각의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건축적인 컨셉이 있었고, 디자인 툴, 결국 도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연구를 했냐,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 처음에 보여준 요거대로 해가지고 지금 리뷰하니까 좀 약간 닭살이 돋긴 하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예. 잘된건 아닌데 하여튼 그냥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서 일단 리뷰를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건축적인 작업들을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쭉 프로세스 위주로 쭉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이거 비디오도 있고 하거든요. 제가 다 올려놓은 거니까 여러분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패브리케이션 관련된 부분들도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제가 공모전 냈던 것들, 예, 뭐 같이 이제 팀플 작업했던 것들, 이거 제가 학부 때 했던 거거든요. 제 대학교 다닐 때가 2006년도죠. 졸업 작품을 했던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어떤 움직임과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오메트리가 인터랙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형 만든 것들, 이것도 다그 후에 한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약간씩 이런 것도 이제 그 후에 이제 한 거고 이제 과거 했던 거 이거는 이제 제가
공모전 대상 탔을 때 이제 했던 건데,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다 과거에 했던 것도 뭐 해놓은 거죠. 이게 컴퓨테이션하고 관련 없을지라도 어쨌든 내가 한 작업들이잖아.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야. 예. 그래서 난 이렇게 공부하고 싶다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공모전 작업도 같이 했던 것들도 넣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약간 그나마 컴퓨테이션에 이제 릴레이된 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저는 이제 워낙에 이런 거 해봤으니까 이런 플러그인들도 만들었다. 이런 전 맥스스크립트로 애니메이션 플러그인 같은 것도 만들었고 이렇게 이제 그 폼에 대한 익스페리멘테이션 같은 것들도 이렇게 파라메트릭하게 이제 코딩으로 짜가지고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뻔한 작업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전시 작업했던 것들 이렇게 모아놨죠. 예. 이게 뭐 컴퓨테이션에 연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최대한 푸는 거지. 예. 어떻게 연결됐고 이런 경험들 쌓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 자기 미술관 갔을 때그 티켓 막 모아가지고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도 뭔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도 가능하다. 예.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리서치 부분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호주 시드니 했을 때 이제 했던 작업들, 그다음에 MIT 센서블 시티 랩에 있을 때 했던 작업들, 그다음에 제가 썼던 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모아놨고요. 이렇게 이제 끝냈죠. 예. 페이지가 아마 딱 적어됐을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나 뭐 필요하시면은 제가 이거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스막스, 엠데스 붙으신 분들 포트폴리오 보면 다 달라요. 다 자기 전문 백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해서 작업했던 것도 모아가지고 뭐 잘한 것들은 잘한 대로 그냥 약간 토이 프로젝트면 토이 프로젝트들을 모아가지고 CG가 날 줄을 엮어갖고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의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내가 준비되어 있고 패션이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삶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 포트폴리오를 뽑는 사람 입장에서 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남들 따라하지 마세요. 남들은 그냥 아 이렇게 했구나 끝. 중요한 건 나예요. 나. 나를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 쟤 이렇게 해서 붙었대. 따라 만들고 답안 나옵니다. 그러면 절대로. 예. 여러분들이 나를 포장하고 결국에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취직하고 계속 커리어 파스 쌓을 때그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Who are you? 너 누구냐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항상 대답을 해야 돼요. 예. 같은 코딩을 짜도 같은 디자인을 하든 결국 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훈련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는 또 이게 저도 예전에 그 저희 모교에서 그 인터뷰했을 때 했던 얘기인데 건축하는 사람들, 디자인하는 사람들 포트폴리오가 일상입니다. 계속 작업하고 리비짓하고 여기 들어갔다가 요즘은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도 있지, 뭐 개인 영상도 있지,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막날 잡아서 막 들어가가지고 전체 업데이트 다 하고 이러거든요. 이게 그냥 한번 그냥 유학 가려고 하니까 취직하려고 하니까 한번 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삶의 동반자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멘탈리티를 갖고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나를 보는 거거든요. 나의 또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이야. 그래서 계속 여러분만의 어떤 그 프로페셔널한 그 여행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NJ 채널 하면서 이렇게 관련돼가지고 물론 제가 100% 도움을 드린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교환하면서 어드미션 받은 사람도 꽤 돼요. 엠데스도 한 3, 4명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스막스도 그렇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완전 이제 뭐 아웃데이트 돼 있거나 뭐 이상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고 중요한 건 핵심이다. 핵심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 그 결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면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참조 비디오에 계속 반복될 거예요. 반복해서 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안녕.